자, 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 명절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아, 저는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쁜 옷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은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플랫칼라예요. 노치드 아니에요? 플랫칼라에다가 더블 여밈인데 더블 여밈의 플랫칼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볼게요. 더블 여밈의 플랫칼라. 자, 디자인을 잠깐 보면은 플랫칼라예요. 플랫칼라가 돼있고 더블인데 좀 더블을 많이 해서 플랫칼라로 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노치드 같은 큰 노치드 같은 여밈으로 돼있고 아웃포켓을 하나 여기다가 왼쪽에다 아웃포켓을 넣는데 제가 생각해봤더니 오른쪽에다 넣어서 이쪽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깨에 드롭했고 어깨에다 견장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커프수 있는 어깨 주름, 소매 주름을 잡고 드롭 소매 돼 있어요. 옆선은 통사이바식으로 옆선을 하나로 붙여가지고 앞판, 옆판, 뒷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끔 돼 있는 플랫 더블 자켓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인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이 디자인은 봄 되면서 약간 요 간절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월, 3월, 4월까지 간절기에 딱 걸치면은 예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예뻐요. 그냥 걸치면 예뻐요. 걸치면 예뻐요. 연세가 있건 누가 입어도 걸치기만 하면 예쁜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앞에 부분 여밈 단추에는 필요 없어요. 그냥 걸쳐만 놔도 돼요. 더블이기 때문에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아랫배도 감춰줄 수 있는 우리 플랫칼라 더블 자켓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누구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이게 굉장히 요즘에 저 립바가 추구하는 거야. 누구나 입어도 뚱뚱하건 마르건 키가 작건 키가 크건 어떤 사람 입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는 뭔가 패턴이 너무 어려워 보여. 립바 쉬워요 어려워요? 립바가 항상 대답하죠. 요번에는 쉽다 어렵다라고 보면 중간입니다 라고 할게요. 중간인 플랫칼라 더블 자켓을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블 플랫 자켓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1. 자, 이제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1. 기장을 정할게요. 자, 기장은 허리 살짝 덮어주면서 골반 살짝 가려주는 55cm 한번 가볼게요. 자, 기장을 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렇죠. 원형 패턴 가지고 와서 뒷목점에다 맞춰주시고 카피. 자, 그 다음에 허리 맞춰주시고 뒷부분에 라인 하나 넣었으니까 박스핏이고 오버핏이니까 뒷중심으로 1cm만 쳐줄게요. 립바 뒷중심에 선을 넣지 않고 골시로 가도 되지 않나요? 골시로 가도 되는데요. 골시로 가셔도 되는데 선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등이 뜨거나 이럴 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등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제 품을 나갈 거야. 품을 나갈 건데 품이 아주 넉넉해. 오버핏 7cm 정도 나가볼게요. 자, 오버핏 7cm 정도 품을 나갈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가면 내려라. 7cm 나려면 70%. 어깨가 드롭될 때는 70%. 자기 어깨로 갈 때는 50%. 자, 7cm 가슴이 자기 어깨로 갈 때는 3.5cm 정도 내려주는데 어깨가 드롭되니까 70cm 정도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5-6cm 정도 내려주겠죠. 자, 한 5cm 정도 내렸어요. 7cm 가고 5cm 내려주고 H라인 똑바로 그려주고 자, 쭉 어깨 자기 어깨로 와서 어깨에서 한 6cm 정도 어깨 6cm 정도 드롭 시켜줄게요. 6cm 어깨 드롭.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깨 부분 끝부분 살짝 이렇게 굴리게끔 1cm 정도 칠게요. 1cm 치고 복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직각을 맞춰주시고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뒷목 부분에도 제가 조금 목이 너무 붙는 게 싫어서 좀 여유 있게끔 한 2cm 정도 옆으로 파고 밑으로 1cm 팔게요. 자, 이렇게 놨더니 우리가 옆에 부분에 통사이바라고 해서 패턴이 앞판, 옆판, 뒷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쪽 앞판하고 붙일 거예요. 거기서 중심에서 한 8cm 정도 떨어져서 조그만 다트, 1cm짜리 다트 하나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다트 하나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여기 부분 뒷부분이에요. 뒤, 여기도 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끝났어요, 뒷판은. 앞판 바로 가볼게요. 자,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더블 염림, 넓은 더블 염림이 있어요. 카라처럼 이렇게 제껴질 수 있는 더블 염림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보통 한 20cm 정도 띄고, 앞 중심에서 20cm 정도 띄어주세요. 20cm 정도, 한 요 정도. 20cm 정도 띄어서 중심선을 여기를 중심선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여기 있죠? 여기 일직선 된 부분에다가 뒷중심을 맞춰주시고 밑에 부분에 또 배불림 살짝 줄 수 있으니까 2cm 정도 여유 주시고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허리선 카피. 자, 옆선 다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옆선도 똑같이, 암홀도 똑같이 다 카피. 밑단 부분 카피하고 밑단 중심에서 1.5cm 정도 내려서 줄게요.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셔서 배불림 이렇게 살짝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뒤 어깨 있죠? 이게 뒷중심, 뒷중심에서 0.5만 올라가서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뒷판이랑 똑같이 맞추셔서 카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카피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을 체크를 딱 하셔서 여기서부터 뒷부분 비치거든요. 11cm 플러스 6cm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각 맞춰서 뒷판은 살짝 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밑에 부분도 원래 원목에서 한 2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렸으면 여기서 중심을 쭉 길게 그려주세요. 얼마나? 한 17cm 정도 중심을 그리고 밑에 부분 10cm 정도, 밑에는 10cm 정도 놓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와, 다 됐어요. 자, 앞부분도 여기서부터 한 8cm 정도 오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에 프리센트랑 1cm짜리 하나만 잡을게요. 다트 하나 잡아가지고 암홀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와우, 다 끝난 거예요. 어깨 드롭되는 거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어깨 드롭되는 거 우리가 진동 빼기, 소매 산을 놓을 때는 진동 빼기 8cm라고 했어요. 거기서 어깨 드롭되는 거 6cm 뺄 때는 한 12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cm 산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산을 표시해 놓은 다음에 뒷판을 딱 놓으시고요. 여기 부분 4cm 여기 중심에서 여기가 4cm 정도 튀어나오게끔 글카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cm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복자를 써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cm 나가서 체크. 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뒷판도 똑같이, 앞판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 앞판도 놓고 4cm 튀어나와서 카피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cm 온 다음에 여기랑 평행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소매 길이를 지금 자기 소매 길이에서 우리가 어깨를 6cm를 드롭을 시켰으니까 6cm를 위로 올라가서 6cm를 놓고 자기 소매 기장을 놔주시면 돼요.
자, 소매 기장은 묻는데 커프스 넓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면요. 커프스 넓이를 24cm 정도 커프스를 할 거예요. 커프스를 6cm 24. 그러니까 여기서 6cm를 올라가서 체크하고 거기서 커프스 넓이는 12cm, 24cm를 체크를 해서 얘가 커프스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주름을 또 소매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소매에 주름 잡히기 때문에 소매에 주름은 5cm 가서 체크하나, 중심은 여기서부터 5cm 가서 체크하나, 얘랑 연결. 얘랑 연결.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 절개를 하나 넣을 거예요. 뒷중심에 절개를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에서 놓고, 자, 가운데 부분 여기 체크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5cm 정도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5cm랑 요선이랑 만나는 데랑 이렇게 하나 체크 하나 해놓을게요. 소매 여기 절개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다 놓고 여기서 7cm 정도 트임 하나 줄 거고요. 7cm 정도의 트임 하나 주고 여기서부터 3cm 띄고 5cm 주름, 3cm 띄고 5cm 주름. 자, 요런 식으로 딱 놓을게요. 요렇게 놓고 요렇게 잘라 주시면 소매도 끝. 자, 마지막으로 카라 한번 떠볼게요. 자, 카라는 제가 항상 플랫 칼라 뜨는 거, 차이나 칼라 뜨는 거 항상 시작은 직각 맞춰서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4cm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나갈 거고요. 10cm 정도 여기서부터 4cm 올리고 10cm 나가서 체크. 자, 안목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서부터 안목까지 했던 14cm. 그러면은 여기도 14cm를 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cm가 되면 되고요. 파선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각에서 한 2cm 정도, 끝부분에 2cm 정도, 직각에, 여기서 직각에서 2c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라 넓이는 10cm 정도 갈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10cm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복자를 써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여기는 밑에 부분은 아물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자, 뒷부분 볼시. 자, 요렇게 놓으면 얘도 카라도 플랫 칼라도 요렇게 뜨시면 돼요. 견장은 여기 넓이를 5cm로 하고 길이를 한 14cm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예쁘게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패턴을 딱 뜯고 이거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님빠? 아, 만드는 거는 도대체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 어려워 보이서 근데 제가 네, 그러면 초보분들까지, 이게 중급종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초급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들어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지만 초급분들한테는 안감도 넣어야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초급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쉬운 옷들 계속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거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중급 이상 되는 분들,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순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만드는 순서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옷이든지. 자, 첫 번째,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하면 한 두마 정도 요철이 들어갈 거예요. 두마 정도 요철이. 그러니까 또 4cm의 경우는 두마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56인치 이상, 대폭 이상 정도 될 때 두마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마가 들어갔어요. 자, 재단을 했어요. 재단을 샥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자, 전체 저 앞에는 무조건 붙여주세요. 자켓에. 안단 다 붙이세요. 무조건 심지는 많이 들어가면은 옷 만들기가 편해지고 옷을 다 해놓고 나서도 잘 떨어져요. 자, 카라 부분도 다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깨 부분에는 앞판에 다대 테이프만 붙여주시면 되고, 목 부분에는 다 다대 테이프, 뒷판까지 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다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라. 디테일이 뭐예요? 아웃포켓이 있네요. 아웃포켓을 먼저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세요. 아웃포켓이 있어요. 디테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견장 같은 경우 나중에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견장 같은 경우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고 카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라. 만들어놨어요. 이제 디테일 있고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제를 미싱을 할 거예요. 미싱을 할 때 자, 어깨 받고 옆에를 박으세요. 어깨 받고 옆에를 박으세요. 자, 그럼 몸 형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소매를 연결해 주세요. 오늘 소매는 어깨가 드롭된 소매라서 홈줄이기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씩 달길 거예요. 먼저 소매에 엽서를 박아놓고 그 다음 소매를 안착해서 달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컵프스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주름을 잡으면서 컵프스도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몸판 이제 점점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안단을 연결시켜주기 전에 안단하고 안감하고도 딱 연결을 해주세요. 소매하고 안감도 미리 박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카라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소매 안에서 안감이랑 고정해주시면 되고 뒤집어서 안감이랑 밑단도 박아주시면 말로 하면은 뭐 금방 만들죠.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켓 만드는 순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 해주시면 좋아요. 패턴 위주로 저 립바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봉제 영상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들 올리시지만 이 패턴에 저는 조금 더 특화를 시켜가지고 패턴을 좀 더 쉽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봉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립바는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우리 봄도 되고 하니까 바지, 스커트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지나 스커트도 예쁜 것들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저 립바를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